그 다음에 git 클론이랑 git pull. 네. 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git 클론이랑 git pull은 초창기엔 똑같아요. 근데 git 클론은 다 받는 거고요. 다 받는 거고 git pull은 네. git 클론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내가 현재 뭘 가지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자, 현재 내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CEO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자, C만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미 그 여기가 맨 처음에 여기가 맨 처음에 이제 작업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은 C를 다 받아, 그러니까 C를 다 받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C를 작업해요. 그 다음 올리죠. 올리죠. 그러면은 서버에도 현재 C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로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장소에는 뭐가 없을 테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클론이랑 풀이랑 똑같아요. 클론이랑 풀이랑. 네. 다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만약에 서버에는 C5가 있고요. C5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나는 C까지 작업했어요. C까지. 그러면은 내가 이 소스 코드 여기가 이제 서버고 여기 클라이언트입니다.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은 소스 코드를 최신화해서 작업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네. 굳이 클론할 필요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왜냐면은 나는 이미 C가 있잖아요. 이미 C는 있으니까 뭐만 받으면 돼요? 네, 5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요때 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을 하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빼고 필요한 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클론이랑 풀이랑 둘다 받는 건데 클론은 다 받는 거, 풀은 뭐예요? 나한테 없는 것만 받는 거. 그래서 보통 클론은 처음 저장소 만들 때 저장소 다운받을 때 쓰고 그외 나머지 동기화할 때는 풀을 씁니다.